첫째 아닌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지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인간도 창조를 하셨습니다. 또 인간만 창조를 하신 게 아니고 새, 물고기, 곤충, 짐승도 창조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과 짐승의 피조물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새도 곤충도 물고기도 짐승도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자가 다 욕구가 있습니다. 갖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접촉하고 싶고 또 피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도 보호 본능이 있고 짐승도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위험한 것은 피하고 싶고 좋은 데는 다가가고 싶고 그 본능이 똑같습니다. 또 짐승도 태어나고 죽습니다. 사람도 태어나고 죽습니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모양이 다릅니다. 어떻게 짐승하고 사람은 같습니까? 제가 가장 싫어하는 학설 가운데 하나가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라는 거. 뭐 학설도 아니지만은 참말로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라면서 인간을 포기하겠습니다. 모양이 달라요. 참 사람이 어쩜 그렇게 아름답죠? 제가 손녀들이 며칠 있는데요. 딱 보고 싶어요. 근데 해외 나가 있기 때문에 가끔씩 오는데요. 오면은 너무 좋아요. 근데 가면 더 좋아요. 예뻐요. 아, 사람 예뻐요. 나비보다 예쁘고 새보다 예쁘고 꽃보다 예쁘고 그리고 인간만 불을 사용합니다. 불을 발명을 했고 불을 지피고 익혀먹고 난방을 하고 그 불을 전력으로 만들어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로 공장을 돌리고 그 에너지로 우주선을 발사를 하고 인간만 불을 사용합니다. 짐승은 불이 필요가 없습니다. 깜깜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두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간만 문자가 있습니다. 개나 돼지가 글을 쓰던가요? 말이나 소나가 책을 펴내던가요? 사람만 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세계에만 종교가 있습니다. 각 종교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세웁니다. 어디를 가라? 교회가 있습니다. 네, 꽤 됐습니다만은 그 휴지섬에 한번 여행을 갔었습니다. 중국 사람, 말레이시아 사람, 인도 사람 이 세 나라가 상권을 장악을 했더라고요. 내가 안내하는 분에게 이 휴지 원주민들을 사는 걸 좀 보고 싶다 그랬더니
내일 가기로 했대요. 저녁을 먹기로 했다고 그래서 오후 늦지막하게 떠났습니다. 거리가 멀진 않아요.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이면 되는데 한 30분쯤 갔는데 가이드가 하는 말이, 목사님, 원래 피지 원주민들은 사람을 잡아먹던 식인종들이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떠나기 전에 해줘야지. 가다 그러니까 돌아올 수도 없잖아요. 근데 좀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갔더니요, 옛날 우리 원두막처럼 해놓고 살아요. 그 전기불은 불그스름한 빛이에요. 그리고 추장, 남자, 뭐 여자들이 나오는데 덩치가 커요. 그리고 피부 빛깔은 구릿빛깔이고요. 그리고 눈알은 새까만데 반짝반짝 빛이 나고요. 그리고 남자들을 보니까 입술이 이만큼 뒤집어졌는데 사람을 잘 먹게 생겼어요. 자기들 땅에 손님들이 온다고 그래서 식사를 준비를 했대요. 아침부터 하루 종일 준비를 했대요. 땅에다 구덩이를 파고 야자의 파리로 흙이 나오지 않도록 붙이고 바닥에 작살로 물고기를 잡아서 한 대여섯 마리 이만한 걸 집어넣고 그 외에 야자의 파리를 덮고 또 통닭을 잡아서 대여섯 마리 털만 뜯고 내장 꺼내고 집어넣고 또 야자의 파리를 또 덮고 돼지 통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털 뜯고 내장만 빼고 그런 집어넣고 다시 야자의 파리를 덮고 흙을 왜 덮고는 하루 쭉 거기서 장작불을 떼는 거예요. 그 뜨거운 열기가 밑으로 들어가면서 익히는 거예요. 흙을 걷어내고 이파리를 걷어내니까 뽀얀 김이 확 솟아오르더라고요. 음식은 양념을 해야 맛있잖아요. 아무런 맛이 없어요. 근데 더 음식을 못 먹은 이유는 그걸 그냥 손으로 뜯어먹는데 옛날에 자기 조상들이 식인종이었는데 주장 얘기가 사람을 그렇게 구덩이를 파서 익혀 먹었대요. 그리고 고기 가운데 제일 맛있는 사람 고기가 선교사 고기였대요. 저는 선교사 사촌이거든요. 못 먹겠어요. 내 식사가 끝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한 7, 80명 원주민들이 나왔어요. 주장이 줄 끊어진 기타를 어깨에 메고 또 한 사람은 사각괴짝 속에다가 고리를 해서 첼로 그 줄 있잖아요. 그거를 세 개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손잡이를 매달고 그리고 첼로 보러 키는데 아 어쩜 그리 기타를 잘 듣죠. 그 사각괴짝 안에서 콘트라베이스 소리가 나오는 이 사람들이 노래를 찬송을 부르는데 악보가 있습니까? 피아노가 있습니까? 너무 환상적이에요. 뭐 사부에다가 데스칸토까지 다 집어넣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예요. 할렐루야 교회 성가대 택도 없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 사회에도 복음만 들어가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원주민 95%가 기독교인이래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위대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나 교회를 세우잖아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은 창조가 다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명이 된지라. 하고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가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는 말입니다. 성령, 바람, 기운, 생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인간의 코에다가만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사람의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개나 돼지는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었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인간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개나 돼지는 하나님을 못 부릅니다. 부를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저희 교인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 예쁜 강아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강아지가 할렐루야를 한대요. 그럼 한번 시켜봐라 그랬더니 걔를 부르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 빨랑 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냥 땀을 뻑 안 해. 얘가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엔 주인도 지치고 걔도 지쳐가지고 걔가 할렐루야 합디다. 어떻게 걔가 할렐루야를 해요? 어떻게 마르나 소가 할렐루야를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었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존재, 인간,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원필칭 인간이라면서 인간의 탈을 쓰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면 그건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쭉 검토를 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넷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4대 사역입니다. 첫째가 창조입니다. 창조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있어라, 나누어라, 드러나라, 이루어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명령사가 여덟 번이나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말씀 한마디로 되는 거예요. 있으라, 되어라, 나뉘어라, 번성해라. 아니, 하나님 외에 말씀 한마디로 일을 성취하고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LA에서 집회를 하면서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 제가 명령하면 저 서치라이트가 꺼집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웬 미친 사람이 왔나 하는 표정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제가 길을 빨아드리겠습니다. 긴장들 하더라고요. 명한다. 불 꺼져라. 꺼져게 안 꺼졌게요? 꺼졌어요. 방송실에 있는 친구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딱 꺼주더라고요.
어림도 없죠. 누가? 대통령이? 재벌 회장이? 대학 총장이? 있으라 가능합니까? 없어져라 없어집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나뉘라 하심에 나뉘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다음에 능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대로 되니라는 말씀이 1장에 6번 나옵니다. 나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가감도 없어요. 그대로 되는 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대로 되는 거.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를 향해서 그대로 되어라 하여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절대 주권과 절대 권한과 절대 능력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 그 다음에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여섯 차례 나오고요. 심히 좋았더라는 말이 한 번 나옵니다. 일곱 번 나옵니다. 하나님 자신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중경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심히 좋았다라는 사람 때문이랍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다 보셔서 좋았지만은 가장 걸작 가장 하이라이트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니까 사람이 좋은 거예요. 사람이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는 나라와 그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아름다운 거예요. 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그 비치는 강들아 하며, 밀려오는 저 파도아 하며, 저 산과 들의 꽃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사람보다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지으신 창조를 섭리하십니다. 대단한 섭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이 길을 내고 자동차를 개발을 하고 또 교통사고가 나니까 차선을 긋고 중앙선을 긋고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신호등을 매달고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교통순경이 수신호를 해주고 사고 안 납니까? 왜 인간 자신이 만든 자동차가 인간이 만든 길을 달리면서 신호등 매달고 교통순경이 교통정지를 하는데 사고가 나야 합니까? 사고 만연하잖아요. 그런데 저 하늘의 별들 예컨대 은하계 하나만 해도 그 별의 수를 셀 수가 없답니다. 별이 모여서 은하계가 되는 거거든요. 셀 수 없는 은하계가 저 하늘에는 수도 없이 많대요. 그뿐입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별들이 돌고 돕니다. 지구도 자전과 공전을 반복합니다. 교통사고 납니까? 목성과 화성이 부딪혔습니까? 지구와 태양이 부딪혔습니까? 교통순경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의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을 따라서 별들도 제 궤도를 도는 거예요. 사고가 안 나요.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섬세하게도 나를 향해서도 임하십니다. 나를 섭리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 나의 건강, 나의 인생, 나의 행복, 나의 내일, 나의 비전 다 섭리하시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역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진행형이고 앞으로 완성이 될 겁니다. 그 심판 때문에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셔요. 다시 오셔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천천히 돌아간다. 그러나 모든 것을 부서뜨린다. 역사학자 벨룬이 한 말입니다. 천천히 돌아. 그러니까 몰라요. 돌아가는 줄은 모르는데 그냥 모든 걸 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역사를 심판하십니다.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선과 악을 심판하십니다. 의와 불의를 심판하십니다.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 때문에 주님이 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심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종말 심판이 있단 말입니다.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역, 오늘 제가 하고픈 얘기거든요.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 읽어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약과 신약의 중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이 있는 거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번 따라 하시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그 앞에 14절을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로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40년 횡단을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 광야에 가면 일교차가 15도 안팎입니다. 낮에 15도면 저녁에는 0도입니다. 낮엔 뜨겁죠. 해가 되게도 없죠. 마실 물도 없죠. 쉴 만한 그늘도 없죠. 먹거리도 없죠. 허허벌판입니다. 이때는 건 모래바람, 독사, 승냥이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 광야를 횡단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여기까지 찼어요. 모세야! 모세야!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느냐? 우리를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 원망을 합니다. 죽이겠다고 덤빕니다. 그런데 원망할수록 길이 멀어지는 거예요. 따라 하실래? 원망하면 길이 멀어지고 감사하면 가까워진다. 여러분 부부생활도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면 거리가 멀어져요.
부모 자식도 원망하면 거리가 멀어서 남남이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다니는 젊은 집사 부부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쪽 동네 사시는 분들은 부부싸움을 안 하실 것 같습니다만은 저도 가끔 싸우거든요. 지역대로 가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그 경험으로 민족과 국가 때문에 싸우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시시껄렁한 거. 근데 그 집도 이제 그 시시껄렁한 걸로 싸웠어요. 화가 잔뜩 나가지고 약이 올라가지고 남편이 자기 서재로 확 들어갔습니다. 뭐 할 일도 없어서 이제 컴퓨터 전원을 넣고 뭐 신간 나온 거 없나 하고 뒤적거려 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신간 하나가 다 클로즈업이 되는데 멋진 책이 뜨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아내, 아내, 하나님이 없다. 이야, 누가 이런 책을 썼을까? 이야, 이건 명절어구나. 그러면 그렇지, 이런 여자 속에 하나님이 있겠나 싶어서 바로 주문을 했더니 이틀 후에 왔어요, 책이. 이봐요, 이거 좀 읽어봐요. 뭔데요? 아니, 당신 읽으면 좋은 책이야, 읽어봐. 아니, 당신이 집에 날 줘요? 아니, 읽어보라는데 왜 말이 많아? 줘봐요. 아내가 방에 들어가서 책을 딱 풀러서 보더니 도로 가지고 나와. 여보, 이건 당신이 볼 책입니다. 왜 내가 봐? 그래, 받아보니까,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필립 얀 씨가 쓴 책입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자기 안에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건데. 말귀를 되게 늦게 알아차리시네요. 지금 우리는 원망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다 원망이에요. 여당은 야당 원망, 야당은 여당 원망, 또 누구 원망, 누구 원망, 원망으로 꽉 차 있어요. 길이 멀어집니다. 길이 멀어집니다. 그리고 원망이 극에 달하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원망이 선을 넘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독사를 보내서 원망의 중자들을 물었습니다. 불뱀, 독이 불처럼 뜨거워서 불뱀입니다. 막 쓰러져 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도력이 모자라서 이렇게 됐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체면을 봐주마. 나 하라는 대로 해라. 예, 알겠습니다. 빨리 구리를 모아서 불뱀과 똑같은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다가 매달아라. 그리고 외쳐라. 모세가 외칩니다. 국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만들어 장대에 매단 이 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뱀을 바라보시오, 뱀을 바라보시오. 그랬더니 반응이 둘로 쫙 갈라지는데요. 한편에서는 야 이놈아, 우리가 지금 뱀에 물려 독이 퍼지고 있는데 우리를 살리면 독을 빨아주든지 약초라도 붙여줘야 사는 거지. 또 뱀을 바라봐? 또 죽으란 말이야? 약 올리는 거야? 안 바라보는 거야?
또 한편 사람들은 형님 바라보면 산대는데 우리 바라봅시다. 동생 나는 어렵겠어. 왜요? 독이 퍼졌나 봐. 목이 안 돌아가. 형님 제가 비틀어 드릴게요. 목을 비틀어서라도 목을 꺾어서라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돼요. 뱀이 뭐 약효가 있으면 약발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광물질이에요. 광물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라보면 산다는 하나님의 약속. 약속.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예요. 성경이 뭡니까? Holy Bible. 구약은 Old Testament, 신약은 New Testament, 약속이에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믿으면 산다, 안 믿으면 죽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안 믿으면 멸망한다.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죄사함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안 돼요. 뭐 대통령이 됐든 뭐 재벌회장이 됐든 뭐 무슨 권력자가 됐든 안 믿으면 안 돼요. 지옥 가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참 심플합니다. 안 그래요? 믿어? 믿으면 돼. 예, 제가 믿을게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고백을 하면 좋겠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나는 장차 그 나라에 확실히 들어갑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 복음의 골자예요. 이게 골자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몇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리도 자격도 없지만은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은 양자를 삼아주시다 그랬어요. 양자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어요. 이 아빠란 말은 아랍나라 방언인데요. 우리 한글하고 같이 아빠 그런 뜻이 아빠. 아빠, 아빠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일찍이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셔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리웠어요. 동네 쪼무레기들하고 싸움질하고 그쪽 아이가 나한테 한대 얻어맞고 울면은 아버지 쫓아나오죠. 형들이 쫓아나오죠. 나는 죽도록 맞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립더라고요. 내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래 어린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어머니가 좀 시집을 새로 가가지고 돈도 많고 힘센 아빠가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시집갈 형편이 못 돼요. 인물도 변변치 않죠. 시집도 못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철들고 나서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회 30, 40년 동안도 아버지가 좋아요. 아버지 부르면 막 힘이 생겨. 힘이 생겨. 전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고마웠어요. 오늘 어디 갔었고요. 누구 만났고요. 뭘 했는데요. 아버지 동행해 주셔서 고마워요. 혹시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내일 아침에 깨워주세요. 새벽에 계잖아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코로 숨 쉴 수 있게 해주셨네요. 아, 들리네요. 손가락 발가락 움직이네요. 오늘 어디를 가야 됩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됩니다.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죄 안 지켜주세요. 아버지 저를 꼭 껴안아주세요. 저 잠 잘 자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인생을 살다 보면 왜 답답할 때가 없겠습니까? 현대인의 별명은 빈둥지 증후군이랍니다. 다 행복하죠. 뭐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 굴리고 겉으로 보기에 다 신사숙녀인데 내면 깊숙이 뚫고 뚫고 또 뚫고 들어가 보면 다 공허한 거예요. 아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 못할 삶의 여러 가지 정황을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어려워요. 저 힘들어요. 저 답답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불러 외칠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버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의 선물은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돈 많다고 평안합니까? 남대문이나 동대문시장에서 조그만 가게 놓고 물건 파는 그분들이 재산 싸움 합니까? 그들은 그런 거 없어요. 많다고 그 자체가 행복은 아닙니다. 높다고 그 자체가 행복은 아닙니다. 누리는 게 많다고 그 자체가 행복은 아닙니다. 참 행복이 뭡니까? 평안이에요. 내가 네게 평안을 주노라. 값없는 평화, 영원한 평화, 구원의 선물이에요. 이 평화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할게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제가 동부시동 삽니다. 용산 개발 그 프로젝트 때문에 집값 땅값이 올라가가지고 평균 평당 1억이래요. 땅값이. 이쪽 분들은 놀라지도 않네요. 근데 천당은요, 천국,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은 아스팔트 대신 황금으로 깔았습니다. 역시 안 놀라시네요. 그리고 생명강이 흐릅니다. 광초에 생명나무 일매지 365일 열립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는 문은 진주문이고요. 홍보석, 홍만호, 남보석, 비치, 뭐 다이아몬드는 뭐 그쪽에 끼지도 못하고요. 그런 걸로 인테리어를 했어요. 전부 보석성이에요. 그거 우리가 한 50평짜리 살려면 얼마나 들어갈까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에요.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받은 선물과 축복이 매우 크고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선물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순간순간 감사. 할렐루야. 이 축복과 은혜를 감사로 이어나가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자리잡게 해주옵소서.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감화하시며 충만하시며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